네, 코스트코 물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베리는요,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11,150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커클랜드 13,000, 이거는 567g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훨씬 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냉동이 아니네요. 그죠? 그런가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트로베리가 보면은 코스트코가 2.72kg 18,800원. 이거는 지금 쿠팡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냉동이 12,890원.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싸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지금 13,000원에서 11,000원 배송비 이렇게 뺀 건지 잘 확인해 보고요. 이거 사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코스트코에서 사는 거를 따로 이렇게 빼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요, 다섯 개가 지금 19,000원 한 2만 원 정도 하죠. 여기서도 커클랜드 네이버가 더 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냉동 아보카도 다또 한번 보면요. 뭐 500에 지금 9,500원 뭐 등등등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커클랜드 게 확실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냉동 아이스 아보카도도 그램당 했을 때 커클랜드 게 상당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네, 500에 7,000원. 이거 지금 푸드야 냉동 아보카도 주스용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다음에 생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보카도가 한 개에 2,800이니까 마켓컬리는 조금 신선한 대신 좀 비싼 데 속하죠. 그다음에 10개에 2만 원, 10개에 13,000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쿠팡인데요. 쿠팡에서 네, 대략적으로 일단은 질 좋고 좀 대용량으로 먹고 싶다 하면은 일단 커클랜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몬 가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303g에 6,300원이고요. 이거는 배송 포함해서 8,500원. 그 다음에 커클랜드 예, 303g에 지금 네이버가 4,000원, 5,000원 배송 포함을 해도 6,500원이 치니까요. 네이버가 훨씬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커클랜드사에서 살수 있는 거는 제가 다한그네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살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몬드 가루. 제가 이거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려고. 네, 이거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아몬드 가루는 이제 빵에도 넣어서 먹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몬드 주스, 아몬드 우유. 우유도 보시면은 뭐 가격이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한데 이거는 정말 가격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호클랜드사의 아몬드를 제가 봤어야 되는데 아몬드가 없네요. 일단 이건 지금 코코넛 오일은 쿠팡이 싸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항상 정리를 해두면 제일 저렴하게 이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아몬드가루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우유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네이버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코넛 우유 또 네이버 코코넛 우유는 쿠팡이 쌌죠. 그다음에 시나몬도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쌌죠. 회사 한 리터는 정도 되고요. 네, 일단은 이게 키토제닉 할때 쓰는 이제 재료들 커클랜드에서 제일 저렴한 거 분석해 놓은 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뭐 다른 뭐 바닐라 에센스나 이제 젤라틴 만들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아이허브의 물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초 먹은 뭐 지방 버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식초, 그 다음에 감미료, 바닐라 엑스트랙 네, 그런 것들, 커피, 디카페인 커피, 유기농 커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